아주 발표 시간도 잘 맞췄고 아주 정리가 잘 됐는데 아마도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질문이 있고 일단 우리 학생들 질문을 한번 받아놓고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토의식으로 한번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질문 좀 받읍시다. 자, 누가 손 들고. 그 허블 법칙에서 멀리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고 했는데 그 허블이 잰 은하의 거리가 막 3억 광년, 6억 광년 이런 식으로 그 리비테 법칙으로부터 잴 수 있는 거리 한계보다 먼데 그러면 허블은 이 거리를 어떻게 잰 것인 측정을 한 것인지. 예, 질문 의도 알겠죠. 허블의 법칙을 보여주는 그 그래프에서 제일 먼 게 12억 광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허블이 이걸 어떻게 쟀느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언뜻 뭐 답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답이? 네, 그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발견을 했는데요. 나선 성단에 있는 별들 중에서 밝은 별, 가장 밝은 별들은 등급이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또 거리를 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광년에는 잴 수가 없으니까 오는 빛의 총량을 가지고 예, 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답은요. 그 12억은 허블이 잰 게 아니에요. 허블이 잰 게 아니고 그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사실은 그 1억 광년 이상 되는 천체의 거리는 그렇게 뭘로 재는 게 아니라 거리를 직접 재는 게 아니라 허블 법칙에서 그 Y축에 해당하는 적색 편이 편의를 재면은 이제 거꾸로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이제 일단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좋아요. 뭐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또 다른 질문. 네, 그 거리를 우주의 나이를 잴 때 후퇴하고 있는 그걸로 이렇게 속도를 쟀는데 여기 보시면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빅뱅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퍼져나가는 것만 상식적으로는 퍼져나가는 것만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오는 거는 어떻게 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색 편이를 나타내는 천체가 있느냐 그죠? 근데 거기에 어떤 천체가 청색 편이를 나타낸다고 됐죠? 아까 발표에서 안드로메다라고 그랬죠. 네.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볼 때 어떤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은하지. 가까운 경우에는 중력작용이 커서 안드로메다가 이제 아마 수억 년 후면 우리하고 충돌한대요. 가까우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은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팽창을 해서 서로 멀어져 가지만 국부적으로는 중력 때문에 이렇게 막 충돌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잴 때 그 기준이 되는 그게 성운이나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구에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허블의 법칙을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이제 그 허블이 처음 발표했을 때 허블 그 법칙의 그래프를 보면요. 제일 멀리 있는 성운이 아마 600만, 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안드로메다가 250만이지만 그때는 한 90만으로 이제 계산을 했고 그러니까 90 되는 게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몇 배 되는 데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은하가 한 몇십 개 쭉 이제 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거기서 보면 안드로메다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어요. 청색편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까운 거는 청색편을 나타내는데 대부분이 적색편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뭐 특별히 더 얻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발표한 걸 가지고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서 약간 수정해야 될 게 있고 뭐 그래서 이서민 학생이 이걸 얘기할 때 아직 스펙트럼을 보기 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제 그 스펙트럼이 요거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보니까 그게 아니지 어때요? 예, 여러분이 보는 거는 형광등 뭐 요거 수은이 약간 들어있어요. 수은 전기가. 그래서 수은이 내는 선을 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봤던 게 이거에 가까워요? 이거에 가까워요? 밑에? 여러분이 선을 봤잖아요. 그 선이 이렇게 밝게 어떤 빛을 나타냈어요? 아니면 선이 어두웠어요?
밝았죠? 빨간 선, 녹색 선, 파란 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방출이라고 해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수은에서 이 전자가, 수은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근데 에너지를 누가 줬겠어요? 전기가 줬죠.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점프했어요. 그러면 뭐든지 올라가는 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치? 그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받고, 이렇게 빛이 선으로 나온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뭐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냐면요.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이 돼야지 나오는 빛이 특정한 파장의 빛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양자역학적인 원리인데 미시 세계에서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 자연을 크게 봤을 때 거시 세계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적용이 되고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론이 적용이 되는데 바로 양자론이 맞대는 걸 여러분이 봤던 선 스펙트럼 보면 뭐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 에너지가 이렇게 불연속적이구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흔히 태양의 스펙트럼 요 연속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달리 이렇게 원자들이 별도로 개개 기체 상태에서 따로따로 있을 때는 이것들이 이런 선을 나타낸다. 그게 이제 중요한 관찰이고 그러면 요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배경이 어둡고 선이 밝았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배경이 밝고 여기 선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요 배경은 지금 위에 요 연속 스펙트럼 그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거와 달리 이거는 지금 수은이라는 원자가 기체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고 내고 딴 거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배경에 다른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은이 내는 그 빛 자체를 우리가 본 건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 태양에서는 빛이 그 태양 자체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경의 빛이 바로 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태양에도 대기가 있어요. 태양이 이제 뜨겁기 때문에 그 태양을 구성하는 이제 원소들,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철, 마그네슘,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제 증발을 해서 어느 정도 기화가 돼서 일종의 기체 상태 만들고 있는데 그 이제 빛이요. 배경에 있는 빛이 그걸 통과해 올 때 거기에 예컨대 우리 뭐 수은이라고 합시다. 수은 원자가 있으면 아까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그 전자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랬죠. 이번에는 거기는 이제 이런 전기가 없어요. 그때는 요거를 올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그 파장에 해당하는 이 태양 에너지가 한다 이 말이에요. 햇빛이. 그렇죠? 그럼 결국 수은 입장에서 보면 그 뒤에서 요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는 게 되죠. 그 흡수해서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요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안 보여요. 어둡게 보여요. 그 선이.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흡수한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하는 학생은 가만있어 이상하다. 흡수했어요. 그럼 떨어졌다고 했잖아. 흡수하고 떨어지고 흡수 방출. 아까 두 개 상반되는 거라 했는데 흡수하고 방출이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상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이상하죠. 그거 우리 숙제로 할까 어떨까요? 이거예요. 방출할 때는 우리 방향으로만 방출하는 게 아니죠. 사방으로. 그렇죠? 사방으로 방출해요. 그 효과는 미미해. 결국은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천체를 보면 가까이 있는 별이나 아니면 멀리 있는 은하 멀리 있는 은하 경우는 하나하나의 별빛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렇지? 한 천억 개의 별이 내는 빛 전체가 내는 스펙트럼을 이제 보는데 그 모두 결국은 이런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걸 일단 배경 지식으로 이제 얘기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플라 효과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됐죠. 도플라 효과에서 혹시 아까 그 동영상에서 자동차가 이제 달려올 때 고음이 되고 하면서 혹시 이런 궁금증이 없었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가까이 오면서 음이 점점 더 고음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은 고음인데 상황이 두 가지가 있겠죠. 점점 예컨대 아 이렇게 들렸어요. 아니면 아인데 가까우기 때문에 좀 크게 들렸어요. 이거 다르죠. 같은 파장인데 크게 들리느냐 아니면 점점 더 고음으로 들리고 나를 지나가면 갑자기 아 이렇게 되느냐 이건데 그때 어떻게 들렸어요 혹시? 이렇게 들렸어요? 점점 더 아 이렇게 고음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 것 같아요. 차가 가속을 하면 그래요. 그렇겠죠? 차 가속을 하면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시속 60km로 계속 달렸다 그러면 아주 아 이렇게 들려요. 가까이 오니까 크게 들리죠, 물론. 그리고 지나가면 갑자기 떨어지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요. 이게 불연속선이 여기 돼 있어.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지나가면은 이제 파장이 길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8% 얘기 나왔었죠, 아까? 아, 처음에 지나간 거 복습을 하면서 그 8% 얘기했었죠. 137억 광년 그 전체라고 봤을 때 아니 기껏 한 1억 광년 8%에 0.8%지. 그렇죠? 1%가 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연주 수차로 재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전체 우주 전체 크기의 1%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9%에 대해서는 지금 무지한 상태예요. 그 단계에서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슬라이퍼 얘기 잠깐 복습합시다. 아, 리비트에 관해서 우리 연도, 중요한 연도가 뭐가 있었죠? 변광성의 주기와 광도의 비례 관계가 있다. 이게 처음 발표된 게 1908년이에요. 지금 한 거의 100년 됐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 이 슬라이프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제, 그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요. 개개의 별이 아니고, 이분이 관찰했던 그 대상이 이게 지금 성운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12년. 그 성운이 은하인 줄을 지금 알았던 얘기예요? 몰랐던 얘기예요? 몰랐던 얘기죠. 1923년이 돼서 처음으로, 23년이 돼야지 처음으로 지금, 안드로메다가 외계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나선 모양의 뭐가 있긴 있는데, 이걸로 하여튼 관찰을 하는데, 그 스펙트럼을 조사를 해보니까 안드로메다는 제일 가까운 놈은 청색편이라고. 이게 1912년에 처음 발표가 됐어요. 그 논문을 찾아보면 안드로메다밖에 안 나와요. 그 청색편이란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다른 성운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머지는 전부 적색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적색편이가 큰 건 어떤 건가 봤더니 굉장히 흐릿하고 아마도 멀리 있을지 모른다.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점점 더 이 적색편이가 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잘 몰라. 이게 뭔지 의미를 잘 몰랐다 이 말이죠. 12년. 그랬는데, 예, 네, 그거를 이제, 이거, 자, 혹시 잘, 뒤에서 안 보였지 모르겠어요. 이 관측자가 여기 있어요. 이런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천체가, 은하가, 천체가, 여기에서 일로 멀어져 가면, 예, 그렇죠? 멀어져 가면, 요 선, 여기 천이 두 개가 있죠? 눈에 잘 보이게. 선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여기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적색으로 편의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에게 접근하면 오히려 이쪽으로 움직여가고. 예?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아니, 그러면 이게 원래 여기서 나타나는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지구상의 실험을 통해서요. 제가 실험에서 해보면, 아, 요 선은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험, 천체 관측 통해서 요 적색 편의를 알아낼 때 중요한 요 선이 바로 칼슘에서 나오는, 칼슘이라는 원소에서 나오는 HK, 뭐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몰라도 되고, 어쨌든, 예, 요게 여기 나와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적색 편의였다, 청색 편의였다. 그 얘기예요. 네.